강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진행하도록 할게요. 4월에 수상하신 분들이 48분 정도 돼가지고 이 열기가 지금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앞에가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도 우리 오늘 교육대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카이저미아 본사 피닉스팀에 있는 백승준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이제 일자라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들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을까 싶은데요. 습관이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이라고 해요. 제가 원래는 이제 안경을 한 거의 한 15년 정도를 쓰다가 렌즈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시야가 조금 안 보일 때는 안경을 이렇게 올리는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렌즈가 살짝 돌아가거나 했을 때도 제가 그 안경을 쓴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그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익혀진 행동 방식이죠. 근데 오늘의 주제가 그래서 왜 습관으로 제가 잡았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일하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직업을 가진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직업의 사전적 뜻은 또 이래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한다는 말은요, 곧 필수 불가결하다는 말이겠죠. 쉽게 말해서 사람이면 누구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직업으로서 가진 본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요, 그래서 왜 오늘의 주제가 습관일까요? 아까 앞서서 언급드렸다시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땅히 직업을 가지고요,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루하루 일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또 지친다면 얼마나 좀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런 말 많이 듣죠. 적게 일하고 많이 벌자. 그래서 4월에 들어와서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들께 카이저 강사님께서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시죠. 누구나 근데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과정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요. 누구나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서 적게 일하고 말고 많이 벌기 위해서는 버텨낼 줄 아는 약간 인고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치지 말고 힘내자 이런 말을 오늘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냥 일하는 게 힘들지 않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나아가서 개인이 행복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습관을 한번 가져보자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질적인 주제는 우리 좋은 습관 들여서 함께 행복하게 한번 일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 직장에서는 ABC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결론부터 말하자면 A는 attitude고요. 그러니까 태도를 말씀드리고 B는 behavior, 행동이고요. C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습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서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커스텀, 그러니까 습관입니다. 일단은 attitude, 태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태도를 볼 때는요, 언제 가장 많이 보냐면 사실 이거는 면접 때 여러분들은 태도를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거의 모두가 다 면접을 보고 최종 입사를 하셨죠. 그 중에서 이제 저랑 면접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신상공장님이나 뭐 강사님, 대표님, 리지팀장님 이렇게 면접 보고 들어오게 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면접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뭐냐면요, 바로 이 면접을 볼 때 태도입니다. 태도의 사전적 정의가 어떤 일을 할 때 상황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 여러분들이 면접을 임하는 자세나 혹은 배우고 싶은 마음이나 펼치고 싶은 비전이 보이지가 않는다면요. 굳이 채용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일주일에도 저희가 크루분들 다 포함해서 한 수십 명의 지원자가 있거든요. 근데 카이정리어에 입사하기 위해서 많은 면접을 보게 되고 그 우리 인사팀의 신성훈 부장님께서 그 지원자분과 거의 한 1시간가량을 항상 얘기를 나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다 나누고 나서 가장 먼저 주시는 피드백이 바로 이 태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카이정리어에 진심으로 임하고 싶은지 태도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 면접은 이미 다 끝났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 태도가 다들 훌륭하게 인정받아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는 건요. 우리 입사 초반에는 이 비헤비어, 행동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입사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네, 뭐 선배 디자이너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고객분들, 뭐 그리고 나랑 마주치는 다양한 분들로부터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뭐 이 선생님이 고객님 입퇴 점하실 때, 그리고 머리를 할 때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이런 피드백들,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진심으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을 내비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조금 소극적으로 행동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보는 단계가 우리 입사 초반. 그런데 여기 계신 대부분 선생님들은 입사 초반은 다 지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보게 되면요. 그 이후에는 사람이 어떻게 습관에 들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입사하기 전에 태도는 누구나 대개는 좋아요. 입사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면접관들한테 잘 보이게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어쩌면 좀 당연하죠. 그리고 입사 후에 수일이 지나면요. 자연스럽게 본래의 모습으로 좀 돌아가게 됩니다. 간혹 면접을 볼 때 저랑 면접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눈빛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걸 제가 좋아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새부터는 되게 죽은 눈으로 하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반대로는 이제 미적지근했는데 살롱에서는 굉장히 열을 품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바로 이 일정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습관이 몸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연애도 사실 비슷해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이 너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그 자체가 목적이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잘하려고 태도를 보이다가 조금 지나면 내가 어떤 말 듣게 되냐면요. 결국에 변했어 라는 말 듣게 됩니다. 이게 곧 우리가 습관이 몸에서 내 원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살롱에서 그 사람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습관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예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그 친구는 그렇게 했을 거야. 걔는 자주 그러니까 라는 말을 이때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고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런 것도 봤는데 그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라는 말을 봤어요. 내가 지닌 습관이 곧 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는 조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습관은요. 쉽게 말하면 자동이라는 말과 흡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직장에서요. 자동적으로 내가 하는 행동이 이왕이면 좋아야 당연히 여러분들한테도 좋겠죠. 그리고 습관은요. 좋은 점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 저희 쌍둥이 유명한 습관 가지신 분 한 네 분 정도 있는데 새벽 6시 반에 항상 일어나서 그날그날 리뷰를 저희 전략 체크하고 블로그, 인스타, 그 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 매출까지 다 확인하신 분 계시죠? 저희 카이정 강사님. 카이정 강사님이 가지고 계신 습관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저희 매일같이 세금이나 제품 가격이나 살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매일매일 전략 체크하는 사람이 저희 뒤에 계신 저희 백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이제 저희 마감 사진 보시면서 마감은 이게 잘못됐고 이건 잘했다라고 피드백 주시고 하루하루 감사했다고 말해주시는 저희 시설본부장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거의 기계처럼 모든 매출 수정이나 시스템이 원활하게 움직이는지 관찰을 집요하게 하는 저희 민지 팀장님도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네 분은 이 행동이 매일같이 그냥 습관처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요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네 분의 행동은 그 습관이 이미 들어서 에너지를 전혀 소비하지 않고 그냥 매일같이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습관이 주는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직장에서는요, 기억해야 될 습관이 총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나를 대하는 습관이고요. 두 번째는 직장에서 일하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말 자체가 조금은 생소한데요. 나를 대하는 습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나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대하는 습관이라는 건 조금 생소해요. 그래서 저기 밑에 써있는 50만큼만 유지하기는 뭐냐면요. 제가 가진 일종의 습관이었거든요. 카이장네어에서 이제 동행자분들이 그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크루분들이 저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제가 저를 대하는 습관 때문에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 50만큼만 유지하기가 뭐였냐면요. 제가 그냥 슬픔을 가볍게 수치화해서 슬픔이 그냥 0이라고 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100이라고 쳤을 때 저는 너무 1라는 게 너무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즐겁고 행복해서 100이 되면 그냥 스스로 50을 깎아서 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반대로 제가 너무 힘들거나 좀 지쳐있을 때는 50만큼을 억지로 좀 끌어올려서 그냥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저는 좀 단단한 마음을 나름대로는 얻은 것 같기는 한데 이 조금 이질적인 감정 때문에 저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내가 가진 나를 대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직장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자기 탓을 좀 많이 한다고 해요. 제가 크루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몇몇 분들은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 얘기를 좀 나눠보면 살롱에서 일어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그게 내 탓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어차피 누군가는 자기를 되게 많이 푸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매장을 가서 왜 이렇게 했는지 물어볼 때도 있고요. 왜 블로그 적게 썼는지, 왜 리뷰 안 하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니까 어차피 누군가는 여러분들 푸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좀 아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장생활하면서 할 수 있어 라는 말 되게 많이 듣는데요. 사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남한테 들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해요. 남들은 할 수 있어도 나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온전히 내가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이어야 가능한 말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효능감을 정리하자면 어떤 문제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고객님이 예약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프로모션 바로 검토하고요. 내 블로그, 내 마케팅, 소통 그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냥 내 자신 능력으로 내가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의 일종이거든요. 사람은요, 이 자기 효능감이 생기려면 조그마한 성공을 반복해야지만 내가 나를 아끼고 믿는 습관들이 생겨서 곧 자기 효능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을 한 번 더 알아볼 건데요. 그런데 여기 써있는 단어가 조금 의미가 이 어감이 강하기는 한데 등신감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웃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 등신 같다의 등신이 맞아요. 이게. 그래서 등신감은 근데 이렇게 풀어보면요, 우리는 다소 나 스스로가 바보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등신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등신감이 실제로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면요,
나한테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라는 말을 스스로 해보신 적이 있다면 내 안에 등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등신감 말도 좀 그렇고 좀 불편한 감정이니까 극복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극복을 하기 위해서 먼저 등신감의 세 가지 요소를 알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신감의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요,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츠리게 하는 수치심은요, 시각적인 특징이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의하다 갑자기 넘어진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거나 숨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발가 벗겨진 느낌이 바로 수치심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등신감의 두 번째 요소는 죄책감입니다. 이건 다소 천박적인 개념인데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너는 못해 라는 말을 함으로써 아, 나는 못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죄책감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인데요. 칭찬을 했을 때 등신감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요. 칭찬을 하지 못했을 때 등신감의 요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을 한 3초 정도만 바라봐 보시면요. 누군가는 이 그림이, 이 왼쪽 그림이 검정색 원형 테이블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누군가는 왼쪽에 하얀색 얼굴 두 개가 마주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오른쪽에는 큰 나무 한 그루가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고릴라와 사자 같은 그런 형상이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림에는요. 전경과 후경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앞그림이 있고 뒷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서 이 마주보는 사람을 봤다면 저 검정색깔 원형 테이블은 보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나무 역시 보였다면 저 고릴라와 사자는 조금 나중에 보였거나 혹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가지 그림을 보는 것은 아주 힘들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저희 감정에서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면요, 여러분들은 칭찬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아까처럼 제가 강의를 하다가 마이크 줄에 걸려서 넘어졌다거나 이러면 강의고 뭐고 일단은 수치스러움이 저는 먼저 들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의 긍정적인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겠죠. 그래서 특정 감정이 튀어나오게 되면 뒤에 감정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요, 수치심과 죄책감이 들지 않도록 아예 없앨 수는 없을까요? 네, 이거는 없앨 수는 없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큰 감정으로 이거를 전경으로 뒤덮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효능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자기 효능감입니다. 줄일 수 없다면 반대로 거대한 무언가를 통해서 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한번 사라져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강한 사람들은요, 죄책감과 수치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니라 카이정 강사님이 여기서 강의를 하시다가 갑자기 넘어지시면 제 생각에는 강사님은 그냥 넘어진 상태로도 강의를 이어나가실 것 같아요. 이게 자기 효능감이 강한 사람이 가진 힘입니다. 누워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에는 네 가지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 정성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의해보세요. 나는 뭐다라고요. 근데 보통 정말 최악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쓰레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내가 최고는 아닐지 않으면 또 최악도 아닙니다. 그 정도만 있어도 우리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요,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취 경험인데요. 아마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어떤 그 학종이 같은 뭐 적는 페이지라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성취 경험을 하려면요, 내 기억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한 5살 정도부터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느껴왔던 무언가를 성취했다. 그냥 뭔가 뭐 내가 잘해서 상장을 탔다든지 그런 것들을 아무 크지 않아도 되니까 다섯 가지 정도를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은 채워봤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성취 경험을 한번 느껴보시려면요, 최소 100가지 정도는 한번 적어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 경험은요,
이거는 살롱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 그래도 내가 쟤는 이기겠다 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쟤보다는 낫다라는 게 대리 경험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언어적 설득입니다. 내 옆사람한테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어본다면요 적어도 너는 쓰레기야 라고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너는 이게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넌 좀 뭐 괜찮긴 해 정도로는 피드백을 아마 여러분이 받으시는 정도는 될 거예요. 이렇게 못 받으시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발생하려면 이 네 가지 요소가 채워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채워지면요 가슴이 쭉 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들은 사실 늘 있었던 경험을 그저 그냥 찾아내는 것 뿐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진을 한번 보면요. 여기서 이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 이걸 보고 여자 선생님분들은 살짝 그냥 아주 살짝 미소를 띠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 사진을 보면요 이번에 남자 선생님들이 조금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엘버트 반두라라고 심리학의 대가가 있는데 거울 이론이라고 해서요 그냥 이 사진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 짓는 사진을 보면 웃는 근육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슬퍼하는 사진을 본다면요 무의식적으로 눈물 찌를 때 사용되는 근육이 또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가 미소 짓게 되면 주변인에게까지 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을 기르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간단한 방법이 바로 미소 짓기예요. 근데 여러분 미소를 지으려면요 이게 습관이 되려면 최소한 3주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3주간 한번 그냥 지금 앞에서 몇몇 분들이 저보고 웃어주고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 습관을 그리시면요 그냥 저게 내가 짓는 미소가 습관처럼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웃어보세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덥고 많이 힘들고 강의 내용 좀 따분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정색하고 이쪽 반 정색하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3주 동안 내가 이렇게 미소 한번 지어본다면요 내 주변인들도 나를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이게 동반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3주 동안만 한번 우리 매장에서 한번 웃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등신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등신은요 원래는 그런 나쁜 뜻은 아니에요. 또 등신 같아 이거는 사실 뭐냐면요 너는 마치 신과 같이 비슷하게 헤매는 것 같아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등신도 나쁜 말은 아니고요 신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소 지을 때 그것을 따라하는 것처럼요 등신감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독일의 속담에는요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 습관이 내 운명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내 3주간의 노력은 나의 작은 습관이 되고요. 내 습관은 내 주변인들을 행복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절망에서 일으키는 등신이 되면은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바로 넘어갈게요. 직장에서 일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장에서 일하는 습관, 그냥 짧게 말하면 이거 갈등 관리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는요 사실은 일하다 보면 당연하게도 그냥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참 많은 일들이 겪게 되죠. 갈등은요 두 가지 요소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시간은요 그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저희가 시간은 모두에게 다 똑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얼마만큼 잘 썼느냐가 그러니까 시간의 질에 대해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의 질적인 개념은요 완전히 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 명이서 한 10명이서 우리가 손잡고 달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요 그 줄의 속도를 맞춰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맨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늦은 사람이
우리 아무리 빨리 뛰려고 해도 내 속도에 못 쫓아오면요 느려질 수밖에 없죠. 일이라는 것도 똑같다고 합니다. 아침에 우리 눈 떠서 하루의 일을 쭉 한번 작성을 볼게요. 근데 그 중에서는요 가장 미루고 싶은 일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게 그날 하루의 일의 전체적인 속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 하기 싫고요 중요한 일은요 미루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기 싫은 일부터 한번 그냥 해보세요. 그날의 속도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 싫은 일을 했다면요 나한테 반드시 한 가지 보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보상이 온다는 것을 습관적으로 스스로한테 인지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기 싫은 일도 빠르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갈등이 아까 두 번째 요소가 인간관계라고 했는데요. 인간관계는 이렇습니다. 이거 보시면 저희 매장에는 휴전 빼고는 다 애플미트가 있을 텐데요. 지금 앞쪽 줄에서는 좀 웃고 계시긴 한데 이게 뭐냐면 영등포점에 있는 애플민트가 거의 여기는 이제 애플민트를 재배하는 수준이거든요. 제가 저번주에 가가지고 선생님들 열심히 일할 때 원래 흙을 파내가지고 저거를 훔쳐가다가 여기 앞에 계신 다른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혹시 훔쳐가셨냐고 저렇게 쓴 거고요. 제가 이걸 훔쳐다가 어디다 갖다 주냐면 DMC점에다가 제가 갖다 드렸어요. 왜 DMC에 갖다 드려야 되냐면요. 거기가 우리 애플민트를 가장 많이 죽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죽이기 전에 그만 좀 죽였으면 좋겠어서 제가 아마 거기 얼음 보시면 얼음에다가 그 애플민트 잎사귀 하나씩 떼가지고 얼려놨을 거예요. 이거 죽기 전에 차라리 아이스티에 애플민트 좀 얼려있는 상태로 나가자. 이거 신정장님이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얘기 나와서만 이제 그만 죽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요. 이거 애플민트 왜 보여드렸냐면요 우리 관계라는 게 사실 식물 키우기 같은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애플민트 장인들이 몇 분 계시네. 영등포점, 분당점, 공덕역점은 애플민트 되게 장인처럼 잘 길러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웃으셨는데 우리 서구점, 상수점, 용의점 식구분들 다 애플민트 죽여보셨는데 기억 있으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식물 키우는 거는요 적절하게 물과 햇살과 그리고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도 안 되고요. 햇빛에 말려서 태워 죽여도 안 되고요. 그냥 얘가 알아서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서 적절한 시점에 물도 주고 적절한 시점에 햇빛도 보게 해주고 하면서 예쁘게 길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의 핵심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연락을 자주 하는 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락이 불편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의 이렇게 애플민트처럼 성향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욕심대로만 간다면 그것은 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는요 일단 건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해야 결국에는 마음도 건강할 수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마음 역시 꾸준하게 돌아보고 내면을 단련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시기에는 내가 이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하는지 나쁜 행동을 하는지 구분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우선 내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 그 다음에 분별력을 정확하게 길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 친구도 없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의외로 직장에서 평생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동행자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함께 일하시다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분이 나의 평생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너무 선 긋고 하지도 말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내가 멀어졌다면 그 멀어지는 것 또한 과정임을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멀어지는 것은 또 받아들이시면 그냥 그만입니다. 대신에 좋은 관계는 우리 놓치지 말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힘든 관계는 또 유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이제 나만 좀 애쓰는 관계거나 필요할 때만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좀 일방적인 관계니까 이거는 조금 힘을 빼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꼭 지켜내고 싶은 관계가 있다면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내가 말 안 해도 이 사람 알아주겠지 라는 생각보다는요
그냥 꼭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네가 좋고 난 너랑 같이 일했으면 너무 좋다. 그리고 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서운하고 이런 것들 고쳐줬으면 좋겠어.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는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그래서 이것만 변화해도 저희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롱 내에서 다양한 관계실을 쌓고 있죠. 디자이너 선생님들끼리의 관계도 있고요. 나와 크루와의 관계도 있고요. 나와 고객님의 관계, 그리고 저와 본사팀과 관계도 있고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관계와 우리는 맺고 있습니다.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이 관계 속에서 중심이 되어서 성공의 길을 좀 탄탄하게 걷고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 관계 바깥쪽에서 머물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그저 우러러 보고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단 한 개의 차이인데요. 이 한 개의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언급드렸다시피 내 태도에 대한 좋은 습관을 오늘부터 한번 지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 동안 우리 한번 미소 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괜찮으면 저를 보고 한번 미소 한번 지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색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미소 지으면서 같이 한번 이 3주 동안 자기 효능감도 올리시면서 이 좋은 습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만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직장인이 가져야 되는 좋은 습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는 백승준 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